예,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한끼 식사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은 최기택 아구탕, 대구탕 밀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부산 엄궁동에서 98년도부터 최기택 송이 아구찜 뭐 이런 음식점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밀키트가 출시돼서 저희에게 광고를 의뢰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보내주셔서 제가 먼저 시식을 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먼저 시식을 하게 되는데요. 아구탕, 대구탕 두 종류거든요. 아, 술 한 잔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끓여서 먹으니까 정말 이거 해장으로 정말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국물 자체가 시원하고 담백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이거 정말 제대로 아구탕 대구탕 맛 나는구나 이런 느낌 드실 것 같습니다. 아주 쫄깃쫄깃하고요. 또 뼈도 잘 발라져요. 쏙쏙 잘 빠져서 아구도 굉장히 싱싱하고 비린내가 첫째 없고요. 특히 또 사장님이 각종 채소를 많이 챙겨서 보내주셔요. 채소하고 또 거기에 이 동봉되어 있는 다대기 이거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끓이시면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매운맛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뭐 브랜드만 빌려가지고 찍어내는 그런 밀키트가 아니고 매장에서 직접 조리해가지고 급속냉동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맛과 영양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거 저 네이버 최기택 대구탕을 검색하시거나 주문번호 1533-1343으로 1533-1343으로 연락하시면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 여기는 아마 그 환경을 생각해서 배송할 때 스티로폼 그 제재 용기는 쓰지 않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뭐 캠핑 갈 때라든지 낚시 갈 때 또 뭐 술안주 혼밥 혼술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편하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219회예요. 219회. 네. 요전번에 이제 김길태 끝나고 저번 주에는 국제 네. 청부살인도 이제 했고 국제 청부살인 같은 경우는 자료가 거의 없는 거 내가 그 찾느라고 애 먹긴 애 먹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건 자료가 뭐 거의 없어요. 내용이.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네. 이게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애매하긴 한데. 그냥 여성살인 사건으로 일단 그래요, 갑시다. 맞아요. 여성살인 사건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예. 사건이 발생한 거는요. 네. 2004년 12월 16일이에요. 한겨울이요. 예,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네. 11시 50분경에 경주. 경주? 예, 네. 경북 경주. 외동지구대에 신고전화가 하나 접수가 돼요. 네. 경북 경주경찰서 외동지구대에 신고전화가 접수했는데 50대 남자입니다. 네. 50대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고민하다가 전화드렸는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네. 제가요 이틀 전에요. 네. 이틀 전에 친구들하고 내 계곡으로 개구리 잡으러 갔어요. 원래 개구리 잡으면 안 돼. 처벌받아요. 불법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찜찜한 거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요 이틀 전에 친구들하고 이 계곡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갔거든요. 밤. 이게 좀 12월 16일이니까 겨울잠 자는 개구리 잡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쉽게 얘기해서. 맞네요. 개구리를 잡으러 갔거든요. 그 어디를 갔냐면요. 예. 그 양남면 용담사 양남면 쪽에 있는 그 용담사 절이 있어요. 예. 그 입구가 계곡이거든요. 예. 거기를 갔다가 나무에 시꺼먼 물체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요. 예. 아, 그게 꼭 사람 같이 보이더라고요. 내 눈에는. 아유. 근데 가까이 가기는 좀 불안하고 그래서 같이 개구리 잡으러 간 친구들한테 예.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야, 찜찜하다, 야. 야, 그냥, 우리 그냥 가자. 뭔가 다 이제 좀 불안감을 느꼈나 봐요. 예, 예. 그래서 다들 집에 왔어요.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예. 제 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시신 같아요. 사람 같아요. 아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지금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저 신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한번 가서 네네. 확인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이제 신고 받고 네네네. 현장으로 갔죠. 어 그래도 신고를 갔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해줘야죠. 네, 해주셔야 돼.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이 말한 위치에 딱 갔더니 네. 진짜 계곡에 이제 낭떠러지 같이 돼 있잖아. 네. 그 나무들이 듬성듬 서 있는데 네. 그 남성 나무에 어떤 여성이 이렇게 딱 걸쳐서 어머. 가로로 걸쳐서 갈비 쪽으로 걸쳐가지고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낭떠러지 계곡이 있고. 네. 거기 이렇게 이렇게 나 있는 나무에 그냥 밀어 떨어지면서 굴러 걸, 떨어지면서 나무에 턱 걸친 거예요. 걸쳐지는 그런 그러니까 보긴 본 거예요, 이 사람 제대로. 네네네. 자, 그 현장이 어디냐면 네. 경주하고 울산하고 경계 지점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 904번 지방도로에 있는 용담사가 있는데 그 입구 진입로 쪽에 있는 계곡인데 네. 사람이나 뭐 이 차량 통행이 거의 없대요. 한적한 곳이래요. 네네. 그 경사도가 한 60도 정도 되면 가파라요. 상당히 가파른 거예요. 어, 가보니까 현장에 쌓인 낙엽의 흔적으로 봐서는 네. 시신 근처까지 사람이 접근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걸쳐 있는 네. 그 나무에 걸쳐 있는 시신 있고 근처에. 그 시신 인근에 네. 사람이 그 접근한 흔적은 없더라. 발자국이라든지 낙엽이 흐트러진 흔적이 없더라. 그 얘기는 시신이 위에서 굴러떨어지면서 걸치고 예.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거기다가 걸친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네. 결국은. 접근한 적이 없더라.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장을 좀 탐문을 해봤더니 예. 그 장소를 갔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언제쯤 갔었는지를 따져보면은 그 시신이 언제 거기에 떨어진 걸 네. 유추할 수 있잖아요. 네네. 시신이 발견되기 한 열흘 전에 네. 인부들이 이 벌목을 하기 위해서 계곡 통로 벌목 막 했대요. 네네. 그래갖고 계곡 통로 양쪽에 나무를 네. 쌓았었다는 거야. 네. 그러면 열흘 전에 네. 시신이 발견되기 열흘 전에는 그 낭떠러지 시신이 있는 주변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그 이후에 시신이 떨어진 거야. 어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된 거지 결론은. 네. 그러면 열흘 전에 벌목할 때 없었던 시신이 생겨난 거예요. 열흘 후에 생겨났으니까 그 기간은 딱 그 시신 유기 시점이 딱 나오는 거지. 그렇네요. 그거 저 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그래야 뭐 어느 그래 시기에 알리바이 같은 것도 깨고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시신 발견 전에 그 계곡을 간 사람들을 따져본 거예요. 네네. 자, 이제 시신은 어떤 형태였냐면 네.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밑둥, 네. 그 밑둥의 오른쪽 옆구리가 걸려서 기역자 형태예요. 아, 그럼 여기가 걸려갖고 이렇게 꺾인 거죠. 네. 네. 나무 네. 밑둥에 걸려서. 네. 나무는 계곡의 한 5m 정도 아래에 있어요. 계곡 네네네. 60도 경사에 5m 정도 아래에 있는 나무고. 네. 양팔하고 다리를 곧게 뻗은 상태로 그냥 이 상태로 걸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외형상 계곡 위에서 밑으로 던져서 굴러 내려오다가 나무에 걸린 형태. 위에서 60 계곡 60도니까 던져버리니까 대굴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지다가 나무에 탁 걸친 형태. 아유. 등 쪽이 옷이 다 걷어 올라가서. 노출된 상태. 예, 예. 그 다음에 하의는 예. 체육복 바지래요. 체육복 바지. 예. 추레닝 같은 거. 팬티가 복부까지 이렇게 이렇게 살짝 내려가 있는 상태. 이렇게 네. 복부까지가 아니라 이제 거의 이제 약간 밑으로. 예, 예. 그 다음에 상하의는 전체가 감색 체육복이에요. 상의는 지퍼가 이 목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아, 그럼 집업 옷이 이거는 그러면 거의 뭐 댕글댕글 굴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된 건가요? 흰색 운동화 신고 있고요. 네. 굴르면서 아마 이게 벗겨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네. 그러면 그 주변 수색해야죠. 그럼요. 뭐 단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주변 수색해죠. 네. 수색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이제 수색을 하는데 네. 시신이 발견된 지점 한 5m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예, 예. 근데 그 위쪽을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만약에 굴러 떨어졌으니까. 예. 그랬더니 위쪽 한 2.1m 정도 되는 지점에 예.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어요. 아, 그럼 그거보다도 이거 뭐 나무가 부러지면서 굴러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고요. 그 부러진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부착이 돼 있어요.
아, 그러면은 굴르면서 머리카락이 뜯긴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 그러면 이 지점에서부터 시신 발견 지점까지 예, 또 쭉 따라 내려오면서 봤어요. 예, 예. 2.1m인 데서 머리카락 발견. 예. 그다음에 5m 부분에 걸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경로는 딱 나왔잖아요. 이제. 그렇죠. 분명한 거는 여기서부터 쭈르륵 예. 내려온 거니까 요 지점, 요 공간에 시신이 굴렀을 것 같은 그 중간 이제 예정, 그, 예. 예정 지역 거기를 보니까 땅 위로 이 드러나 있는 나무 뿌리에서 머리카락이 수점 발견돼요. 아, 그러면 굴러 굴른 게 굴러, 맞네요. 굴러 굴러 떨어진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머리카락을 저 감정을 했더니 예. 이 사망한 사람의 머리카락이 맞습니다. 아,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결론은 간단해요. 위에서 던졌고 예. 굴러 떨어지는 시체가 2.1m 정도 있는 나뭇가지에 걸린 머리 쪽이 걸치면서 머리가 뽑히고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그대로 굴른 거야. 그리고 5m 지점에 가서 멈춘 거네. 멈추 저 세로로 가로로 딱 걸쳐갖고 옆구리에 걸치면서 딱 멈춰서 있는 상태야.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죽여서 던진 겁니다. 그죠, 그죠. 던질 때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계곡 상단에서 이제 네. 이제 던진 지점 뭐 이게 경로로 경로가 알게 그려지잖아요. 네. 거기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네. 계곡 상단에서 이 나무 사이에 중간 지점에 돌 같은 것도 있대요. 그런데 그 돌에는 혈흔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럼 맞네요. 떨어지면서 그래도. 이제 이 감정 결과 이 변사자의 혈흔도 맞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이 여성은 신분증이라든지 휴대폰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눈으로 보는 육안 검사. 그냥 봤을 때. 예, 예. 네. 이제 시신을 수거했겠죠. 네. 수거 이제 그 이제 가서 뭐 이 우리 뭐라 그러네. 구급대 침대라고 해서 예. 우리 뭐 옛날에 뭐 땅가 들고 댕긴다 그러는데. 그 침대에다가 이제 예. 시신 해 가지고 진짜 조심스럽게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수거해 가지고 이제 보는데 네. 이 변사자의 얼굴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가 됐어요. 어? 부패가 많이 됐다고요? 네, 많이 됐어요. 요건 좀 생각해 볼 네. 필요 있죠. 네. 그러면 죽인 게 언제예요? 좀 더 됐다는 네. 얘기죠. 네. 그다음에 머리뼈 골절이 없어요. 머리뼈 골절 없습니다. 네. 네. 오른쪽 그 눈 부위, 오른쪽 눈 부위, 오른쪽 이마 부위에 한 2cm에서 5cm가량 찢어진 자국이 있어요. 와, 근데 교수님 이거는 네. 범행 당시에 생긴 건지 아니면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죠. 오다가 따져봐야지. 예.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눈으로 보니까 아래 네. 시신을 갖다 놓고 네. 그다음에 상처에는 약 한 0.5cm 길이의 구더기가 번식 중이다. 아, 이거는 이건 꽤 된 거예요. 네. 어? 이 상처 속에 구더기가 번식 있으면. 중이라는 얘기는 꽤 된 거예요. 입술 오른쪽에 눈린 자국이 있다. 이쪽이요? 오른쪽에 눈린 자국이 네. 있다. 이 눌린 자국은 시사하는 게 많아요. 그렇네요. 다른 장소에다가 억지로 구겨놨으면 눌린 자국 나와요. 그렇죠. 사망하고 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이대로 굳어갖고. 그럴 이제.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혀를 깨물고 있는 틀니. 틀니예요. 근데 혀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깨물고. 예, 예. 네. 이거 착각 많이 해요. 현장에서. 혀가 나와있어요. 이렇게 돼있으면 이거 액살이야. 형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예. 수 있는데 그거 그렇게 단정지면 그 실수 크게 하는 겁니다. 부패가 진행이 되면 복부에 가스가 엄청나게 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쪽에서 이 가스에 의해서 혀가 밀려나오는 경우. 압력 때문에. 압력 때문에 밀려나와서 벌어진 이빨 사이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로 이 혀가 나와 있다고 그래갖고 경부압박 질식사라고 단정 내리했다가 실수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네요. 맞네. 우리 형사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네네네. 제가 다년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이 경우는 목 조른 겁니다. 네. 그게 약간 그러니까 형태가 조금 달라.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목 졸랐다고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린 에이. 거고요. 부패가스에서 혀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 나왔다고 무조건 목 졸는 건 아니다. 목 졸랐다고 아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목 졸은 거고요. 이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저는 착용하고 있었다고 그랬고요. 네. 외력에 의한 어떤 그 타살은 지금 현재 발견 안 되고 보여요.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신발에 흙이 안 묻어 있는 게 이게.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죠. 예, 예. 실내 살해된 거 이거. 다른 데서 살해된 거. 다른 데서 살해된 거 이거. 100% 예. 신발에 흙이 안 묻어 있다. 예. 손바닥에 부패 무늬가 형성됐다 하는 얘기는 이제 시간 알려준 거예요. 예. 꽤 됐다는 거예요. 예. 부패 무늬. 오른쪽 엄지 손가락 부근에 불상의 섬유질이 부착돼 있다. 어, 그 미세 잡은 거야. 미세 증거물이 붙어 있는 거 이게. 이건 무지하게 중요하지. 그렇죠. 이거 채취하고 감정을 해 바로 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뭔가 범인의 옷까지 일 수도 있어요. 네, 붙어 있다면 그 살해된 순간에 뭔가 물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살아있을 때는 만약에 여기 뭘 만졌으면 다른 거 하다가 다 없어지죠. 근데 이제 살해되기 직전에 잡았던 게 여기 묻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여튼. 네. 근데 미세 증거물 기법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그거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네. 지문을 채취했어요. 아, 지문이 그래도 나왔네요. 그래도 부패가 돼서 다른 손가락은 뭐 짐승이 이제 아마 훼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왼손 중지, 여유 가운데 손가락, 네. 그 다음에 무지, 그 다음에 소지. 이렇게 세 그러니까 세 이렇게 손가락. 보시면 돼요. 무지. 무지. 예. 그 다음에 이건 시지. 시지. 예. 시지라고 그래. 예. 검지가 아니라 이제 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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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중지, 환지. 중지. 소지. 그러니까 예. 이 엄지손가락이 무에 무. 그 다음에 이건 시작한다고 아마 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요렇게 요 무지, 네. 그 다음에 중지 가운데, 네. 그 다음에 소지. 네, 이렇게 세 손가락. 여기에는 융선이 존재하더래요. 융선이.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 융선 존재하는 그 쪽지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는 안 부패가. 되고. 그래서 요즘에 아피스 쪽지문 개발됐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쪽지문 채취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렵게 네. 예, 신원 확인 작업을 예,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지문 채취했을 때 바로 인적사항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거 그렇네요. 이 경우는. 뭐 신분증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예.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살던 곳이 네. 황우동이에요. 황우동. 황우동. 예, 경주 쪽이 네. 황우동이 아마 사창가, 율락가 주변인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의 이제 나중에 인적사항이 나올 때 보니까 엄씨예요. 47살 먹은 여성 엄씨인데 이 여성의 인적사항은 뒤늦게 쪽지문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네. 그 이전에 황우동에 있는 율락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가출신고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아, 이 신원 확인되기 전에 이미 네.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성의 사망한 여성도 네네. 이제 대충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렇네요. 좀 네네. 나오죠, 그죠? 네. 자,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수사가 바로 개시되죠. 네. 자, 초겨울 날씨예요. 그렇죠, 아까. 네, 네. 시체 상황이라든지 현장 모습 같은 걸 보면 15일에서 한 달 반 사이에 사망한 걸로 보여요. 꽤 됐네요, 사망한 지. 15일에서 한 달 반. 네. 그러니까 저 지문이 쪽지문밖에 안 나오지. 그죠. 그다음에 구더기가 서식을 했잖아. 예. 그러니까 15일에서 한 달 반 사이에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 이제 엄누구 여성 인적상 나오기 전에는요. 네네. 울산, 경주, 포항, 영천 뭐 이런 데서 40~50대 여성 가출인 막 수배. 그렇네요. 변사자 그 찾아다가 그 사람이 아닌지 막 이렇게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쪽지문이 나오면서 이제 엄씨 비슷한데 네네. 가출인 중에서도 47번째 서열에 있었대, 이 여자가. 오, 가출신고 그래요? 된 거. 네. 그 여자하고 대조해보니까 얼추 비슷해서 확인해보니까 맞다 떨어지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쪽지문 갖고 나왔을 때도 완벽하게 인적사항 보고는 못했을 거예요. 애매해. 보강하면서 차질이 댕겼어야 되는데 네. 가출신고를 하는 바람에 딱. 대조가 쉽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자, 네. 이 사건은 판단해보면 시신 6이에요. 그렇죠. 시신 6이 네, 다른 거예요. 장소에서. 살해된 장소하고 유기 장소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르죠. 신발도 네, 안 신고 지금, 있고 네. 흙도 안 묻어 있고. 네. 그러면 이거는 죽인 장소와 시신이 유기된 장소는 다르다. 네. 그러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 옆에 공터가 있는데 공터에서 계곡 입구를 지나서 계곡 바닥까지 이어지는 네. 이 피해자 머리카락이 쭉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거는 바닥으로 끌고 이동하는 적이다? 아유, 참. 응? 끌고 갔을 걸로 추정되는 그 경로에 머리카락이. 자, 아까 우리가 볼 때는 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굴르면서 묻었던 머리카락만 머리카락. 있었죠. 예, 예, 예. 근데 그 위에 꼭대기를 가면 약간의 공터가 있어요. 네네네. 도로하고 인접한. 네네. 약간의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 약간 이렇게 찌끈 모습이 또 나중에 발견이 된 네네네. 거예요. 거기에서도 머리카락이 조금 발견이 거예요. 됐고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차에서 내려서
끌어서 던졌다 이거지. 그렇네요. 그렇게 보는 번쩍 들지 못하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번쩍 못 드는 거죠. 예, 예. 그 오른쪽 입술이 아까 눌린 자국이 있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시체 발견 당시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딘가 보관이 돼 있었던 거다. 눌린 상태로. 있었구나. 예, 예. 눌려서 보관되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이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제가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을 할 때 네. 이런 상태였거든요. 배수구 속에서 이렇게 웅크린 상태에서 있었고 네. 몸은 좌측을 향하는데 목은 이렇게 반대, 이렇게 아주 부자연스러운 이렇게. 트위스트 네. 자세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대로 굳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배수구에서 숨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배수구에서 숨지면 이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 세로를 내가 재가지고 네. 가로 세로만한 고만한 통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요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형차의 트렁크, 네. 그다음에 뭐 메딘지짜리 TV 박스 이런 거를 네. 유추해서 수사를 내가 했었거든요. 이 경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장소에 좁은 장소에 있다 보면 눌려가지고 눌린 자죽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눌린 자죽은 떨어지면 생긴 게 아니라 이거지. 이미 눌려서 자국이 생긴 상태에서 던져진 거니까 그렇군요. 한참 전에 죽인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면 됩니다. 브레이저 끈, 그 다음에 상의가 이 등 쪽이 걷어 올라가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동 과정에서 잡아 끌으면서 아마. 끌었다면 이게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렇게 좀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시신은 분명히 다른 장소에서 살해되어 가지고 네. 장기간 방치됐다가 그렇네요. 계곡에 유기된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누가 사람을 죽여놓고 이걸 어디다가 네. 유기를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네. 범인은 그 사람도 잘 안 가는 장소예요. 그거 알고 가야 되겠네요. 현장에 지리감이 있는 자이다. 네, 네. 그곳에 도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막 그 계곡이 있는 산 네. 있는 길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잘못 들어갔다가 산 계곡 잘못 들어가면 나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해요 차. 맞아요. 꼬불꼬불한데 산 쪽으로 길 나면 우리 함부로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 못 나올까 봐.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시신을 싣고 그러게요. 거기에 공터가 있고 그 밑에 계곡이 있다는 걸 모르면 시신을 싣고 그걸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렇죠. 돌려내려올 장소가 없다면. 네. 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곳에 도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명백히 지리감이 있는 사람, 가본 적이 있는 사람, 명확합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렇게 유출을 해야겠죠? 네. 반항은 없다고 그랬죠? 네. 외상도 없다고 그랬죠? 네. 코, 입을 막은 질식사일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뭐 이런 뭐 흉기나 둔기 뭐 이런 걸 사용한 건 아니고. 네. 네. 그렇다면 면식범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네요. 면식범 가능성이. 이게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이게 결정되는 순간 수사의 대상에서 반을 줄여요. 그럼요. 반이 넘지. 그럼요. 그렇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죽였을 확률, 아는 사람이 죽였을 확률. 아, 면식범이라고 밝혀주는 순간 피해자 주변을 철저히 수사하면 잡을 확률이 10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면식범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이 수사에서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큰 방향을 진짜 잘 갈 수 있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면식범이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면식범으로 가는 순간 그냥 수사할 수 있는 덩어리에서 그냥 한 절반 이상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만큼 집중이 되고 효율성이 훨씬 좋아지죠. 예, 그렇게 봐요. 실내에서 죽인 게 명확하다면 면식범에 더더군다나.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막 때려서 죽인 것도 아니고 목 졸라서 살인 거 이런 것 등등으로 볼 때는 이거는 면식범이다. 그러면 면식이 있는 사람을 유인해서 죽이고 평소에 알고 있던 이 장소에다가 시신을 던진 거다. 그렇네요. 유기한 거다. 근데 물론 뭐 강도라든지 뭐 다른 목적의 살인일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돼요. 그럴 수는 있죠. 그 퍼센테이지는 뭐 거기다 두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수사를 하는데 피해자가 인적사항이 밝혀지니까 면식범이라고 생각하고 네. 탐문 엄청 했겠죠. 그렇죠. 주변. 탐문 뭐 이제 뭐 그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조사한다고 보면 돼요. 와, 근데 좀 많아. 좀 이 경우에는 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영업을 장사를 하다 보니까 뭐 손님도 많을 거고 뭐 돈 관계 아가씨 관계 뭐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윤락 여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가 네네 윤락 여성이 아니면 윤락업소를 운영하는 여성이죠 포주지 포주 이를테면 포주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엄청나게 탐문 깊이 들어간 거예요. 네네. 네, 봤더니 네. 이 여성이 평상시에 외출할 때 반드시 챙겨가지고 가는 게 있대. 손에서 안 떠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귀금속 200돈을 몸에 차고 댕겨. 200돈. 아유, 200돈은... 시가 한 1,400만 원 상당이 되는데 차고 댕긴다기보다도 차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네. 가방에 넣고 댕겨. 그다음에 이제 위험해. 자기가 그런 윤락업소를 운영하니까 뭐 금고라든지 이런 데에 네. 두면 드나드는 조금... 뜨내기 손님도 많고 그것도 윤락이 여성들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 금 붙이는 이게 전재산인 거라 아이고. 가방에 늘 들고 댕겨. 그 습관이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200돈 당시 시가로 한 1,400만 원 상당어치는 꼭 가방에 넣어가지고 갖고 댕기는 거야. 근데 현재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성이. 그러니까 그렇네요. 맞네요. 이거는 강도 목적일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거고. 네. 그런데 강도는 절대 아닙니다. 제 경험상 이 세상에 강도가요. 네. 금 200돈을 어딘가 유인해서 뺏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대로 떴다방이지 네. 강도가 이렇게. 그 시신을 그 어려운 곳을 다시 찾아와서 어렵게 계곡에 던지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면식이 있기 때문에 시신 발견되지 말라고 깊숙한 곳에 갖다 던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면식범으로 본 거잖아요. 네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은 거의 기본 지식은 이제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유추하는 거. 맞아요. 네. 이거는 강도는 아니에요. 단순 강도 아닌 것 예, 같아요. 돈 뭐 더 200돈 금 200돈 들어있는 가방이 없어졌으니까 강도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때 수사진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밥이 조금 있는 저 형사 같으면 노지도. 절대 아니야. 어떤 강도가 막 그렇게 어렵게 시신 처리하냐. 그러니까. 현장에서 금 뺏고 금 가방 뺏고 내리떼면 돼. 그렇게 뛰어 죽일 이유는 또 뭐 있어. 맞아요. 이건 가능성이 막하고. 하여튼 그래도 배제하지는 말아야겠지. 일단은 돈이 없어졌으니까. 네. 그럼 자 피해자는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봅시다. 이 여성 아까 뭐 황씨 아니 엄씨였죠. 엄씨. 네. 이 엄씨 이 여성은 2002년 8월 초에 이제 엄마가 윤락업소를 운영했어. 아 원래 엄마가. 엄마가. 그 엄마가 운영하던 경주시 황호동에 있는 집장촌 네. 네. 이제 그 호수로예요. 1호집, 2호집, 77호집, 33호집 이러거든요. 네. 몇 호집을 이제 맡아서 운영 중인 포주예요. 엄마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자동으로 승계한 거예요. 맡아서 하는 네, 무학이랍니다. 배운 게 없대요. 무학. 그리고 이분이 술을 좀 자주 마신대요. 아이고. 그래 술 마시면 좀 취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업소들하고 사소한 시비도 걸고 다툼도 많이 있대. 그러니까 술세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주정부리는. 주정도 많은. 예, 예. 그렇지만 뭐 엄청나게 남들하고 감정 살 정도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원한을 짓고 사는 그런 일도 없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원한 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호주로 지내는 사람들은 원한 질 수 있는 일이 무지개 많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집에서 네. 일했던 윤락 여성들이 한이 맺혀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빚이라는 빚은 자꾸 올려가지고 엄청 뒤집어 씌운 다음에 네. 더 늦고 병들고 저 그러니까 그것도 딴 데로 팔아넘기고 본전 찾고 해가지고 원한 사는 일 많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포주로 산다는 일은 정말 이거는 죄악 중에 그런 상죄악은 없어요. 맞아요. 이건 뭐 지금 네. 우리 사건의 피해자지만 뭐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 얘기나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없었다고 이제 뭐 그 당시 수사진들이 밝혔지만 왜 원한 살 일이 없었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자 어찌됐건 하여튼 이 사건 종합해 보면 네.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제2의 장소로 이동하는 등의 노력을 한 거로 봐서. 그렇죠. 피해자와 금전 원한 등 관계가 있는 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분명해요. 이거는 너무 강도보다는 유기 장소가 너무 독특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면식범은 원한, 명확하고 원한, 네. 원한 내지는 다른 게 있어요. 금전 네. 뭐 채권 뭐, 채무 네. 아니면 그러나 강도는 배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건 면식범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면 수사는 이제 조금 압축해서 가기가 그렇죠. 편하지 네.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요. 네. 자 먼저 포주잖아요. 이 사람 직업이 네. 종업원들 그렇죠. 당연히 아가씨. 조사하죠. 그럼요. 그다음에 주변 업주들하고도 그렇죠. 또 응. 조사하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원한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요. 네. 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 이제 뭐 돈 안 내고 진상 피우면 이 포주들이 또 팸프 기둥 서방 아니 저 유인하는 팸프 또 아니면 그 여성들 감시하는 저 기둥 서방 우리 이제 둥기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기둥 서방 그 새끼들도 쓰레기입니다. 그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새끼들이 그 둥기 그 그건 사내 새끼라고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 여자 죽어야 돼. 사내 새끼로 이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수컷으로 태어나가지고 몸 파는 여성 그 남편 노릇하면서 평상시에는 같이 부부관계하고 또 손님 오면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앉아있고 왜 그런 인생 삽니까? 차라리 죽어야지. 나는 그 새끼들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일선에서 형사할 때 그 둥기들 보면 그냥 가다가 그냥 주먹으로 그냥 때리고 싶어서 죽겠더라고. 그 뭐해? 그래서 그 새끼들 그냥 다른 거 건수 잡아갖고 그냥 계속 잡아놨어요. 아야 틈만 나면 잡아놨어 그 새끼들 아주 실을 말리려고. 그러다가 내가 아주 호되게 다쳐갖고 장애까지 입었는데. 아이고.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 진짜 그때 내 인생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맞아본 적은 처음이야. 수많은 사람들한테. 교수님이요? 예. 거의 죽었다 살았어요. 그 옛날에 내가 뭐 똥물 걸러 먹어봤다고 우리 엄마가. 재래식 화장실에 똥을 걸러가지고 대나무에 넣어서 노란 물 뚝뚝 떨어뜨린 걸 먹어봤다고 그게 그 사건하고 연관되는데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건 인간이 아닌 새끼들이 인간이 아닌 새끼들. 그래, 이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둥둥해서 원한 살 수 있죠. 원한 두들기 맞고 간 놈이. 그럼요. 호주에 대해서 원한이 사무쳐 갖고 와서 죽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따져봐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나름대로 꽤 정밀히 조사했는데. 그 현재 상태에서는 특이한 걸 발견을 못한 것 같고요. 네네. 이 여성은 평소에 화장을 전혀 안 한대요. 네. 습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사망한 사람의 평소 습관을 조사하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화장하느냐 안 하느냐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신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탐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화장을 한 적이 없대요 평소에.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여성이 특별한 날 화장해서 이쁘게 보여야 할 사람이에요. 맞아요. 특별한 날인 거예요. 특별한 날인 거고요. 나 그 만난 날 그죠? 네. 맞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이게 있지. 이 수사에서도 단순하지만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는 모르지만 네. 그 하여튼 없어진 거는 2004년 11월 14일 날 나갔단 말이에요. 아씨 없어진 거 목격자들 나가면 나간 건 알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2004년 11월 14일 날 나갔고 네. 2004년 12월 16일 날 발견됐으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좀 넘어서 발견됐잖아요.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나갈 때 화장을 하고 나간 거예요. 시신 발견됐을 때 화장한 상태였고. 이건 무슨 다른 일정이나 약속이 있었던 이건 거네요. 이건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러 갔고 네. 그리고 또 누가 그랬어요. 아니 뭐야 화장을 하고 나가 그러더니 아니 누구 만나러 가. 목격자도 있어요. 네네네. 얼굴에 화장한 걸 봤고 안 하던 사람이 화장하면 금방 변한다며요. 그럼요. 왜 이렇게 이뻐 오늘 뭐 이런다며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날은 피해자한테 특별한 날이에요. 네. 11월 14일이 그렇네요. 그걸 차지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금전관계 같은 것도 따져봐야 할 거 아니야. 금전관계 따져보니까 유산이 한 3억 5천 되네요. 보조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나 봐요. 엄마가 그해 8월 30일에 은행에 예치를 했대. 3억 5천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이게 현금이네요 이거. 현금입니다. 3억 5천이 네. 그런데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잔고가 별로 없어요. 잔고가 에이? 돈이 어디 갔어요? 그럼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네. 좀 새겨줘야 돼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3억 5천 정도를 예치할 정도면 그 당시엔 VIP 손님이에요. 그렇죠. 2004년도에 현금 VIP. 3억 5천인데. 특히 그 시골 지역이야 경북. 그래요. 맞아요. 시골 지역에서 이 3억 5천을 예치할 정도면 이거는 VIP고 VIP는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관리해 줘요 은행에서. 맞아요, 맞아요. 창구도 가면 바로 그 안쪽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좀 하고 싶더라.
지방으로 가셔야 되겠는데요. 그 여행 갈 때 필요해서 그 달러 좀 바꾸러 한장. 갔더니 어떤 사람은 데리고 들어가서 바꿔주는데 우리는 서서 한참 기다리네. 번호표 벗고. 그 좀 속상하더라고. 아, 맞아요. 그 2층 가면은 VIP실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VIP가 있는데 3억 5천을 관리하고 이제 그런다면 누구 관리해 주는 사람 누굴까? 그런데요. 그 경찰에서는 이분, 이제 확인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은행에 김 차장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해준대요.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말 나온 게 가끔씩 피해자하고 손님 관계니까 네. 예금한 돈을 관리해주는 관계니까 만나기도 해서 식사도 했다는 말이 들려와요. 이 김 차장이랑요? 네, 김 차장이랑 네, 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그러니까 탐문을 잘한 거예요, 경찰도. 바로 통화 내역을 조회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2004년 11월 14일 날 없어진 날 네. 16시경에 김 차장하고 통화를 최종으로 했네. 이 사람이. 예.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거의 없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연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원한 관계 있을 만한 사람들 종업원 뭐 주변 사람들 다 뒤져서 별 반찬 안 나오고. 네. 재산 관계 돈 때문에 그랬을까? 혹시? 그래서 이제 금융 내역을 쭉 뽑다 보니까 어우 3억 5천 거금을 넣어놨어. 응, 유산을 받았는데. 거금 넣어놨다고 하는데 창고는 또 빈 상태야. 그거 이상해. 그러니까요. 거금 넣어놨다는 소리는 주변에서 다 들었는데. 네. 또 은행에 가서 보니까 그 넣은 것도 알고 있어 다른 그 은행 네. 직원들이. 근데 창고는 또 없어. 어디 갔을까? 이거 뭐지? 이제 그것도 의심을 했는데 그 와중에 네. 김 차장하고 식사 가끔씩 했다는 얘기가 들려. 탐문을 잘한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럼 바로 김 차장을 내사 들어가요. 멀쩡한 차장인데 은행. 그렇죠. 그 사람은 또 섣불리 또 용의자로 엮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사 들어가요. 네. 그 김 차장은 40세 김땡땡이에요. 그럼 7살 차이 났네요. 네. 네. 서울 와이대 졸업했어요. 뭐 똑똑한 사람. 네. 네. 2002년도 8월 30일 날 네. 3억 원을 입금할 때 고객으로 만나서 이제 이 여성이 무학이라고 그랬잖아. 배운 네네, 게 없어서. 네네. 전부 이름을 했어요. 위임. 내 돈 관리해주세요. 예치금 관리해주세요. 위임을 했어. 그런데 네. 잔고가 없는 이유가 쭉 나오더라고. 왜요? 김 차장이 그 피해자 돈에서 위임받았는데 1억 900만 원을 유용을 했어. 22차례에 걸쳐서 뽑아가지고 썼어. 야금야금. 아니 은행 차장이 돈을 고객 네. 돈을 그냥 뺏어 썼다고요? 야금야금 쓴 겁니다. 그러다가 2004년 8월 달에 자체 감사에서도 적발이 되고요. 은행에서. 네.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 김 차장이 굉장히 인심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 측 입장에서는 빨리 갚으라는 식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뭐 이게 뭐 수사 기관이 아니니까. 빨리 갚어 네. 하는 네. 거고. 네. 피해자도 저 7월 8일. 예. 네. 7월 8일경에 적금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알았어. 자기 돈이 김 차장이 뺏어 썼다는 거를. 세상에. 그래 가지고 들통이 나 버린 거야. 예. 네. 이제 난리 난 거지. 난리 나죠. 근데 이제 김 차장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은행에서 너 어떡할 거야. 네, 빨리 갚아. 그러니까 김 차장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동료니까. 그렇죠. 놔둔 상태에서 네. 사실 이 포주 여성이 김 차장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아... 서울 와이대 나왔고 차장하고 똑똑하고 젠틀하잖아. 똑똑하고 깨끗하고 은행 그런 사람인데 아유 돈을 이제 뺐었는데 아유 그까짓 거 정도 1억 5천 정도는 저 사람이 내 돈 쓸 사람 아니 잠깐 유흥해서 썼대 도로 갔는데 주겠지? 뭐 이러면서 요놈이 살살 이제 접근해가지고 꼬여서 성관계를 해버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건 뭐라고 그래야 돼 이런 놈을. 그러게요. 이건 뭐 이건 거꾸로 뭐죠? 거꾸로 된 거야. 하여튼 지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 김 차장이 그 이 포주 여성을 회유해가지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 여자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연인이 돼버린 거야. 그렇네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잔고 벼서도 곧 갚을 거고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거예요. 은행원 정도 되는데 이까지 돈 못 갚아주겠어 나한테 늘 믿고 있는 거지. 아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참. 피해자를 만나요. 집장톤 그 도로에서 예, 예. 만나서 이 김 차장이 자기 차에 태워요. 네. 그래가지고 양남면에 있는 어떤 횟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역전에 자기는 피해자를 내려주고 네. 포항에 자기 내연녀가 있다. 따로? 네. 거기서 새벽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해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를 해보니까 김 차장 얘기는 그거예요. 2004년 11월 14일 날 18시경에 네. 피해자 만나서 저 집장촌 그 도로 입구에서 그 여자가 나오길래 네. 내 차에 태워가지고 양남에 있는 횟집에 가서 저녁 먹고 내려줬다. 그리고 이제 역전에다 내려주고 나는 그 길로 포항으로 가서 내연녀가 있다 만나는 여자가 네. 그 여자하고 만나서 새벽까지 있었다. 그렇게 당일날 알리바이 얘기하고 그 이후의 행적도 구체적으로 쫙 진술을 다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적어가지고 형사들이 이 진술이 맞는지 여부를 전부 이제 일일이 확인하게 돼요. 확인해야죠. 예. 그다음에 그 이 여성이 행방불명됐다는 소리도 나는 나중에 지인한테 들었다.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일단 1번으로 한 거는 네. 너 그러면 그때 만났을 때 네가 입었었던 옷 그다음에 신발 네. 그다음에 차량 내부에 가서 혈흔 그렇죠. 반응 검사 해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진짜 솔직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뭐 단 뭐 별다른 게 안 나오네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은 어쩔 수 없고 압수수색영장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계좌 추적하고 통신수사 행적수사를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영장 받아야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영장을 신청하고 났는데 예. 그러는 한편 피해자 주변은 계속 탐문을 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장원이 있어요. 미장원. 예. 미장원에 있는 그 종업원이 예. 11월 18일 날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행방문 두고 예. 뭐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 봤대.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게 꼬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1월 14일에 만약에 이 김 차장이 의심스러우니까 김 차장 만나고 무슨 일이 있을까 변을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8일에 봤다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럼 김 차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꽝이지. 김 차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막 그 수사하고 있었는데 16일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되잖아. 18일 날 그렇죠, 봤죠. 그렇죠. 수사하는데 완전히 맥 빠져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탐문은 이런 탐문을 해가지고 오면 그 탐문한 형사 엄청 미워요. 이게 방향이랑 김 차장을 완전히 뭐 거의 이제 거의 딱 의심했는데 막 그냥 수집하고 하고 있는데 탐문하러 김 형사가 딱 나갔다 오더니 아이 꽝인데요. 뭔데 빨리 얘기해봐. 18일에 김 차장 아닙니다. 뭐가 아닌데 마 왜 아닌데 아유 제가 그 여자 자주 가는 미장원 가서 종업원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11월 18일 날 있잖아요 기업은행 앞에서 만났대요 그건 김 차장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김 차장이 만약에 죽였다면 11월 16일 날 이후부터 그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서 바로 죽였으면 18일 날 그 죽은 여자가 나타날 일이 없잖아요 기업은행 앞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 들어봤잖아. 너 분명히 맞아? 네, 네. 아, 종업원 명단까지 전화번호 다 적어왔어요. 보세요. 이렇게 중. 맥에 쫙 빠지지. 김 박세, 진짜. 그렇죠. 아, 씨. 여태까지 헛다리 짚은 거야? 와.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수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네. 조금 쉬어야 돼요. 한 이틀 정도. 하던 방향이. 아, 지금까지 해봤던 거 전부 정리해서 놓고 좀 쉬었다가, 야. 이제는 김 차장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강도까지도 면식범으로 우리 이제 보고 계속 수사했잖아. 강도 살인까지도 확대하자. 이제 비면식범 가능성 비면식범도 가능성이 있다 이거. 이게 맥 빠지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시 수사에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전과자 또 다 뽑아. 그렇죠. 원래 이제 그런데 면식범 수사를 하는 한 팀이 있으면. 다른 팀은 그래도 이거 하는 동안에 강도일 수도 있으니까 니네는 강도 전과자들 찾아가고 걔들 알리바이 깨 하고 지시는 해요. 동경. 근데 얘들이 네. 수사 전체 진행 상황을 보니까 우리 쪽에는 가능성이 10원어치도 없어. 네. 전부 저쪽에 하는 게 맞아. 그러면 안 해. 안 하고 싶죠. 솔직히. 안 해. 안 하고 여기 와서 계속 끼우거려 이쪽으로 와서. 그러니까요. 그걸 잘 가르마를 잘 터줘야 돼. 이 수사 간부가. 잡으면 니들도 여기서 한몫 띄워줄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시켰었는데 안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다 꽝 쳤잖아. 아까 네. 그 미용실 종업원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순간 얘들도 정신이 바짝 난 거지. 빨리 다시 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강도 살인까지 염두에 두고 전과자까지 다 뽑는 거지. 예. 다시 수사 시작이야, 이건.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 주변도
그 1호집, 2호집, 3호집부터 시작. 주변 호수별로 다 단문 조사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예.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예. 그다음에 역시 김차장 주변은 놓으면 안 되지. 어찌됐건 여전히 가장 유력한 용의자니까. 예. 김차장 주변도 이제 수사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이제 이 단선을 타던 게 막 이제 복선 타는 거야 막. 아 여기저기 다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힘들죠 이게. 예. 그러던 중에 김 차장하고 관련된 결정적인 제보 하나가 접수됩니다. 오, 누가 이건 거의 제보래요? 반전이에요. 이건 누가 제보를 하지? 은행 경비원입니다. 미용 아~ 더럽게 받은 거예요. 김 차장 일하던 은행. 네. 네. 그 경비원이 그 은행은 형사가 매일 갔대요. 매일. 의심되네. 근데 형사가 바뀌어서 가면 안 돼. 은행에 가서 경비원을 만날 때도 김복준이만 계속 가야 돼. 그래 이렇게 좀 친밀감 이게 안면보다 무서운 백은 없어. 안면 쌩고 백이 최고 센 거예요. 제일 질기. 이게 좀 면이 있고 이러면 예. 이게 김복준이가 오늘은 가서 만나고 내일은 저 박동민이가 만나고 그러면 맨날 새로 만나는 놈이라 대충 맨날 대답하면 그만이야. 그렇죠. 근데 사람이 자꾸 들려서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또 왔습니다. 그 뭐 커피 한 잔 두고 담배 한 대 피고 하면 맞죠. 뭔가 아는 게 있으면 아씨 저 사람한테 말해줘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생겨. 그렇죠. 그렇네요. 그걸 심리적으로도 아니 뭐 심리학 박사 이거 더 잘 알잖아. 네. 그걸 때문에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출입 기자가 정해진 것처럼 맞아요. 출입 형사가 정해져요. 어떤 사건을 하면 그러니까 끈덕지게 간 거예요. 형사가 그 형사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경비원이 그놈의 안면 백 때문에 뭐 얘기해 의무감이 생겼어. 은행 경비원 분이 늘 경비원 분이 또 중요하지. 그렇죠. 그분이 뭐라고 하면 2004년 11월 25일. 어, 예. 김 차장이요. 예. 나한테 그 저 조수석을 뜯어 갖고 왔더라고요. 차 조수석을. 예? 의자요. 차 조수석을 뜯어 가지고 와서 아씨 조수석에 멸치 젓갈이 묻어가지고. 예. 냄새가 엄청난다. 네. 그러면서 이거 저 불에 좀 태우세요. 불 싸질러 버리세요. 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 그 조수석을 들고 나니까 이거 함부로 태우다가 큰일 나니까 내 이제 연기만이 라고 태울 장소가 별로 없었어요. 마땅치가 않아서 그 경주에 동국대 경주 캠퍼스 있잖아. 네, 맞아요. 동국대 그 경주 캠퍼스 옆에 공터가 있는데요. 네. 나 거기다 내다 버리는 적이 있어요 하고 진술을 했어. 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예. 엄청 이게 뭐 벌써 조금 뭐 오죠 그죠? 예. 어, 야 탐문하는 아니, 과정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김 차장이 한 거 행동에 대해서 김 차장이 방귀 뀐 소리도 얘기해 주세요. 다. 김 차장이 걸어가면서 방귀 퐁퐁 뀐 얘기도 나한테 해 주셔야 돼요. 김 차장이 껌 씹다가 던진 얘기 버린 얘기도 나한테 해 줘야 돼요. 김 차장이 전화 받으면서 뭐 상스러운 욕설한 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진짜 요만한 거라도 생각나는 대로 잘 생각했다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이게 기억을 말씀해 주신 거 생각이 딱 난 게 아 그거 조수석 분리해 가지고 와서 멸치 젓갈이 묻었다고 태워달라고 했는데 내가 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이게 근데 너무 이상한 행동 아니에요 교수님?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봤지 경비원 입장에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죠. 냄새나니까 저 깔끔한 저 차장님이. 경비원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차장님이면 깔끔한 상사잖아. 그렇죠. 그분이 조수석에 젓갈 냄새 나니까 뜯어가지고 와서 태워달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아, 그래. 그러나 형사 입장에서 이거 듣는 순간엔 머리가 한 500개 쓰지 그냥 쭉. 그렇죠. 어? 이건 증거인멸. 야,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단지 멸치 젓갈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조수석 자체를 뜯어와? 누가 자기가 그걸 뜯냐고요. 난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본인이 직접 뜯었는지 저 어디 가서 부탁을 근데 들고 온 거 봐서는 지가 뜯은 거지. 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저 카센터 같은 데 가서 뜯었으면 거기는 어디 굳이 갖고 올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지가 직접 뜯어 갖고 와. 예. 멸치 젓갈 냄새 난다 그래서 형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렇죠. 막 이건. 야 이거 봐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수석은 또 새로 사가지고 또 스스로 조립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예. 뜯어져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이거.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저 조수석 빨리 찾자. 의자. 예. 경주 캠퍼스 버린다 버렸다니까. 공터로 갔어. 예. 못 찾겠어. 아 이미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미 없어져서 못 찾겠어. 이게 진짜 이때 막 황당했대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형사들이 생각하는 거는 야 이거 주석 가가지고. 예. 이거 쓰레기장에 갔다. 그렇죠. 이거 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쓰레기 매립장. 예. 또 뭐 카센터 같은 데서 주워 가지고 와서 세척해서 쓸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정비 공장 같은 데 쓸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출동해 가지고 형사들이
조수석 의자 찾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경주 시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 매립장, 카센터, 뭐 이 정비 공장 돌아다니면서 조수석 의자 찾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네, 네. 10여일이 넘어가도 안 나와. 없어요. 아, 어떡하지. 네. 다 뒤졌대요. 이게 왠지 더 넓혀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근데 그건 참 힘든 거거든. 이제 거의 포기 상태. 네. 그러니까 이 사건 하면서 형사들이 진짜나 빠졌겠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포기 상태에 들어갔는데. 네. 아, 이제 지금 이게 하늘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장을 뒤지고 하다가 이제 그날 꽝 쳐서 맥이 쫙 빠졌어. 막 콧구멍이 있는데 새까맣고 뭐 시제. 막 인 쓰레기 네, 막. 이제, 아이, 지쳤어. 보니까 쓰레기장 그 인근에 다방이 한 개 있네. 예. 아, 차 한 잔 마셔야겠어. 지쳐서. 그렇죠. 다방에 갔어. 차를 마시러 탁 들어갔는데 뭐 저쪽에서 차 마시던 사람이 껍벅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고물업자야. 이 고물업자들하고 형사 가까워요. 아, 그래요? 작물 같은 것 때문에. 아. 그리고 또 고물업자 하시는 분들하고 형사들이 면을 많이 터놔요. 작물 때문에 그래요. 그렇네요. 예. 어, 껍벅 인사를 하는 사람 보니까 그 고물업자 간 사람 거기 있어. 예. 어, 작물 수사하면서 많이 그, 저, 친했던 사람이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 거기서 이제 안면을 트고 아유 뭐 왜 이렇게 그냥 사람이 형사님 왜 이렇게 삐지지요? 어, 뭐 하고 댕기는 거요? 이제 네네. 그 고물업자가 물어보니까 아 사실은 그냥 아니 사이 조수석 그 차치로 댕기는데 아씨 안 나오네. 네. 다 뒤졌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듣고 있더니 고물업자는 전문가잖아. 그렇죠. 조수석 그런 거 돈 안 돼요. 그 고물로서 돈 안 됩니다 그거. 그럼 어 그거 돈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고물업자들이 챙겨가고 가서 고물상 같은데 가거나 조수석 같은데 갈 게 아니에요 그거. 이거는 시에서 수거해가지고 소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안주소 가서. 그러면 보문동에 있는 소각장, 뭐 현곡에 있는 금강지 옆에 소각장 아주 소각장까지 아, 알아요.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소각장 네. 같은데 아마 그런 데 있지 않을까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거기는 이미 확인을 한번 했었대요. 그럼 없었던 거네요 거기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아씨 거기는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 소각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없는데. 예. 에이 그 당신도 에이 도움이 안 되네. 그랬더니. 예. 가만히 또 있던 이 사람이 차 한잔 마시다가 이게 이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돼. 앉아 있다가 아 그러면요. 네. 고물상밥을 좀 먹은 사람이면 짬밥이 있으면 차량 그 의자 같은 건 돈 안 되니까 안 가져가지만 네. 초짜라면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돈 되는 줄 알고. 아 모르고. 어. 네, 네. 그러면 초짜 고물상이라면 최근에 개업한 놈이 초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준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그 이제 형사가 그래? 그럼 초짜 개업한 고물상을 알고 있어 그랬더니 네. 아 내가 세 군데 알죠. 약도를 그려줘. 어, 또 알려줘요. 네. 약도를. 그러니까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거야 차 마시면서. 이분이랑. 소각장 네. 알려줬는데 소각장은 꽝 친 거고 초짜 그 고물상을 알려. 네. 그렇게 알아볼래도 힘든 거야 그거. 어, 그럼요. 세 군데 약도까지 그려준 거야. 어. 그래서 바로 출동해 형사가. 네, 네. 그래 또 거기까지 맞아 뒤지자. 거기도 안 나오면 이제, 거. 네. 이제 꽝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냐면 네. 옥녀봉이 있대. 옥녀봉. 네. 옥녀봉이 있는 중턱에 있는 그 유모 사장이 운영하는 땡땡 고물상이 있는데 네. 이 산길을 이렇게 좁은 데를 타고 올라가는 위치래요. 네. 차로 이제 좁은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공터가 있어 이렇게 네. 그 옆에 그 보니까 공터에 고물들이 좀 이렇게 네. 쌓여 있어. 그래서 이제 어, 아 저기 저 고물 쌓았구나 그러고 차를 타고 이제 좀 더 근접해서 딱 갔는데 네. 고물이 잔뜩 쌓여있는데 맨 꼭대기 의자가 하나 딱 있는 거야. 의자가 그거 의자다. 그 의자에 맞죠. 고물이 쌓여있는데 맨 꼭대기 의자가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거야. 세상에 여기 자지러졌다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내려갖고 네. 사진 촬영부터 해. 네, 네, 네. 그 고물 거기 있었다는 의자를 거, 네. 그리고 나서 사진 찍은 다음에 이제 그 사진 찍은 거를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네. 확대하고 해가지고 봤더니 네. 예, 봉제선 사이하고 이 바닥면에서 희미하게 붉은 얼룩이 발견돼 있어. 아, 그 어? 허른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진 찍어서 살펴보는 게 좋아요. 확대. 아,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보기 좋아요. 야, 이건 그냥 그 자리 주저앉았다는 거야. 이게 붉은 얼룩이 네. 혈흔이고 이 혈흔이 그 이 엄녀인 거면 그건 100% 김 차장이 범인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 자리 주저앉았대. 아이고. 응, 그래가지고. 어,
김 차장 탐문팀 있잖아. 네. 거기다가 이제 김 차장 어딨냐고 이제 일단 물어봤어. 네. 김 차장 휴가 중이라고 그래. 휴가 갔다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 차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감정을 하고 나면 그 감정이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김 차장은 잡고 들어지잖아. 그렇죠. 혹시 어디 됐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 동료들 이제 상대로 김 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고 김 차장 알아보고 하는 건데 이때부터 그 이전에 이상한 분위기가 은행에서 돌기 시작했대요. 뭐죠? 의자 조수석 얘기가 나오고 조수석 얘기는 그 경비원은 형사한테 그 말 해주고 지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아름아름 도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김 차장이 뭔가 별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이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협조가 잘 되기 시작했대요 형사들한테. 그러다가 한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요? 아, 형사님 말이에요. 얼마 전에. 네. 우리가 대형 금고가 있는데요. 대형 금고 속에다가 이 고객들한테 이 VIP 고객들한테만 주는 이 그 증정용 담요가 있어요. 그걸 보관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담요를 그 큰 그 저 대형 냉 저 저 금고에 놓아놨는데 네. 아니 거기서 나올 이유가 없는 그 이 담요가 지하 주차장에 몇 개가 있더라고요. 네. 뭐 그래가지고 다시 그 집어다가 금고 속에 넣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금고를 열을 수 있는 사람은 차장님하고 몇 사람 안 되거든요. 이런 제보를 해줘요. 예. 그러면서 김 차장하고 이게 김 차장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얘기 소스를 또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동료들도 이때부터 이상하게 느낀 거예요. 이게. 뭐가 조금. 예. 그래서 그 넣은 담요 어딨어요? 당신이 갖다 넣어놨어요. 아유 오세요. 가서 그 저 요거 이거 내가 지하 주차장에 뜬금없이 이게 있어서 내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거 수거해가지고 바로 저 감정을 했어요. 네. 그 감, 그 담요에서 미세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를 또 합니다. 네, 네. 이제 그 혈흔이 엄녀인 거면 또 맞는 거예요. 네. 자, 감정 결과가 한참 있다 나왔어요. 네. 김 차장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네. 조수석 의자하고요. 담요에서 이제 이거 국과수 남부분소에서 분석한 거거든요. 네. 피해자 DNA하고 일치합니다. 아, 맞네요. 그러면. 게임 끝났죠. 맞네요. 김 과장이 네. 김 차장이 네. 범인입니다. 맞네요. 그다음에 네. 더불어서 또 나온 게 있어요.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서 저 미세 혈은 미세 그 증거물 나왔었죠. 아, 네. 섬유물질. 아, 네. 네, 네, 네. 그것도 손가락 부분에서 채취한 섬유질하고 네. 담요의 섬유질이 동일 성분이에요. 아, 그럼 그 담요로 예. 폴리에스테르 성분이 맞는 겁니다. 예. 그럼 바로 검거 작전 돌입해야죠. 그렇죠. 집에서 있는 것을 검거했습니다. 본인은 그래봐야 자기 완벽하니까 증거가 그러면서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완벽하다고 이 사람이 자신했던 이유는 아까 내연녀 집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예, 뭐 알리바이 그 역전에 얘기하면. 내려주고. 그러면 당연히 경찰이 그 포항에 있는 내연녀한테 가서 당일날 같이 있었는지 확인했겠죠. 그때 분명히 내연녀가 같이 있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긴급체포도 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본인은 맘 품는 것 같아요. 알리바이가 확실하니까. 네. 그런데 집에 가서 검거 딱 할 때 변명 한마디도 안 했대요. 지켜보면 알았겠죠. 고개 푹 숙였다고 그래요. 그냥 단지 수갑 차는 순간에 그 놀래가지고 옆에 서 있는 아내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예. 근데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예. 시한부로. 아유, 참.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그 시한부 삶이래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아내였답니다. 그 자기가 수갑 차는 순간에 그 아내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않고 검거돼서 왔다고 합니다. 예. 결국. 김 차장이 이 사건의 범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 그럼 이제 전체 범인 경위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게요. 왜 시간이 이거 좀 넘었네요. 우리가 김 차장은 예. 2002년 8월 30일 날 아까 피해자가 3억 원 입금하고 관리를 위임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비번 통장 도장 다 맡겨놓으니까 위임해서 네. 1억 원 상당을 유용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7월 8일 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마하려고 피해자를 유혹해가지고 성관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네. 성관계하면서
그 와중에 안 갚은 건 아니에요. 8,700만 원 정도까지 갚았어요. 많이 갚았네요. 많이 갚았어요. 한 2,200 정도 남아 있어요. 그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쪼는 거야. 너 당장 안 갚으면 내 은행에다가 사실 얘기하고 파면시키겠다 너를. 네네. 근데 은행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뭐 감사로 알고 있었다면서요. 네. 처음부터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 아마 이 김 차장의 욕심이 났던 것 같아. 예, 너 저 그러면 성관계 하고 나면 이제 꼭 모면하려고 성관계 하잖아. 예. 그러고 나면 하는 얘기가 너 집사람 지금 심장병으로 곧 죽잖아. 죽으면 나하고 결혼해야 돼. 아, 나하고 예. 살아야 돼. 예, 계속 그렇게 결혼을 하고 한 거야. 이 여성은 이제 좀 이성 호감이 있었네요. 근데 이제 아마 이 김 차장 입장에서는 돈을 8,700 갚고 2,200 남은 거 갚어도 못 빠져. 앞으로 이 여성으로부터 빠져나온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불안감이 시달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뭐 이런 성관계 맺고 이런 관계로 지냈으니까 이제 지는 위기를 모면한다고 그 한 짓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올가미 속에 그렇죠. 예, 얽힌 거죠. 예, 함정에 빠진 거죠. 근데 또 그 여성이 꼭 그렇다고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예, 예, 그럴 수 그래, 그래서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사건 당일날 19시경에 피해자를 만나서 이제 또 회유하고 그러려고 이제 저녁 먹고 드라이브 하다가 경주 황성동에 있는 서천 강변로에다가 차를 대고 대화를 했어요. 공안시경이래요 그때가. 그 이제 다음 자정 넘어 1시. 그리고 그때도 이제 여자가 뭐 결혼을 하자는 동, 나머지 돈 왜 안 주냐는 동. 말리겠다. 너 네 저 너 그 돈 안 주면 네 딸내미 데려다가 내 창녀시킬 거야. 아유. 뭐 이런 얘기 등등 여기에 뻑 갔다는 거야 본인이. 이제 김 차장 말이죠. 네, 격분해 가지고. 피해자 머리를 잡아서 조수석에다가 눌러버렸다는 거지. 아이고. 그 비구폐색. 숨 못 쉬게. 여기. 그러니까 이 조수석을 띈 거야 그게. 거기다 그랬네요. 눌렀으니까. 그래서 살해하고 그 차를 몰아서 은행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은품 담요 3장을 꺼내가지고 피해자를 덮었어요. 네. 덮은 다음에 차를 자신의 아파트 그 주차장에 10일간 방치. 아, 그럼 차 속에다가 담요 덮어갖고 열흘 동안 10일간 방치했다가 부패가 시작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왔던 그 용담사 계곡에 가서 던져버려. 이 사람이 예치금 그 여성이 관리해달라고 했던 예치금에 손댄 거는 아내 그 치료비. 아내 치료비 쓰려고 그 몰래 뺐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새끼 그런 놈의 새끼가 포항에 내연녀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아내는 아내대로 있고 포항 내연녀는 내연녀대로 그러니까 있고. 내가 판단할 때 뭐 아내 그 저 치료비 때문에 횡령했다. 아 그건 거짓말 같습니다. 다 쓰진 않아. 그렇게 물론 뭐 일부 썼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내연녀랑 뭐 먹고 그것도. 놀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것도 거짓말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그런 사유로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돈 함부로 썼다가 그게 들통나니까 뭐가 잘릴까 봐 성관계로 위기모면하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은 갚았는데도 다 갚아봐야 헤어나올 길 없을 것 같고 아내가 죽고 나면 죽었다 깨나도 결혼 안 해주면 막 다른 은행에 옮겨가도 거기다가 얘기해서 은행에서 잘릴 거 아니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함정을 스스로 판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난다고 여성을 살해한 거죠. 아이고. 재판은요 강도살인이죠 당연히 채무멘탈 그렇죠? 목적이니까. 그다음에 사체유기. 그러니까 뭐 얘는 뭐 재판 과정에서 재물 강취 의사가 또 뭐 변호사를 잘 샀는지 부인돼 가지고 그건 빠졌어요. 아 그럼 강도살인이 강도살인 거예요? 쏙 빠져버리고 살인 사체유기로만. 해서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10년 받았다고요? 요건 좀 이해가 좀 잘 안 오죠, 그죠? 아이고. 강도 살인 사체 유기로 송치했는데 어떻게 재판 과정에서 재물 강취 의사, 재무 멘탈 의사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와, 10년? 10년 너무한 너무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10년 떨어지니까 바로 항소 포기하고 속죄하고 반성한다 그러면서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다고 그러고요. 와. 글쎄,
뭐 하여튼 뭐 이유가 있겠죠. 재판 판결문 내가 전체를 입수하지 못했으니까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게 좀 이 사건은 됐고요. 그 외에 이 내연녀하고 공모해 가지고 알리바이 조작해서 내연녀 이거 42살 먹은 이거 이 씨. 네. 그 내연녀도 그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 경찰한테 거짓말하고 네, 뭐 자기랑 거. 같이 있었다고. 그 다음에 얘는 사건 발생일 전후 통화해가지고 통화 내역 안 남겼고요. 예. 다행인 거는 유기장소가 통풍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부패가 빨리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계곡과 나무 그 사이에서. 그래서 아마 그건 아마 좀 더 늦게 발견돼갖고 완전히 썩어서 백골화 됐으면 이 사건 해결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군지 확인하기 어렵고 오래 걸리면 용의자 특정 천천히 되고 그러면 씨트고 뭐고 다 못 할 수도 있어요. 다 없어질 뻔했잖아요. 그게 쪽지문 겨우 발견했는데 그때 그 저 동기성이 좋아서 쪽지문 고만고만해서 하루 있었지. 그러네요. 좀 더 있어서 완전히 그거마저 부패했으면 애먹을 뻔했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장을 하고 나갔다. 그걸 탐문한 형사예요. 화장했다는 얘기는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간 거야. 여자가. 맞아요. 여성이 화장할 때는 특별한 경우라며요. 그렇죠. 그래서 면식범으로 추정한 거는 이건 100% 유효했다. 이렇게 맞네요, 봐야 되고요. 맞네요. 그런데 네. 이 사건을 아주 그냥 물매긴 거는 미장원 종업원이에요. 아, 맞아, 맞아. 걔가 저 그냥 18일 날 기업은행 앞에서 그 여자 봤다는 바람에 그냥 사건 배배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여성이 고의성은 없었답니다. 아, 본인이. 비슷한 사람을 본 거랍니다. 착각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뭐 본인은 뭐 말다툼 벌이다가 내 딸을 창녀시킨다고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에요. 것 같아요. 네. 범행 수법이라든지 알리바이 다 만들어놨잖아요. 포항까지 네. 가고 전화 앞뒤 전후에 전화 안 쓰고 뭐 이 은닉하는 과정 이런 거 등등 뭐 이거 계획살인이에요. 계획살인입니다. 이 명백히. 그다음에 이 저 평소에 소지하고 댕겼다는 금 200돈. 그거 어디 갔지? 1,400만 원어치는 본인도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디를 갔을까요? 그거는 분명히 이 김 차장 가져갔겠죠. 근데 본인은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맨날 그분이 갖고 다니신다면서. 그건 어디로 갔을까? 나는 내 생각은 이 사람 강도 살인죄 무혐의 떨어진 거는 좀 유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건 되지? 전체 내용을 전부 쭉 분석해 보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채무 멘탈 목적이 맞잖아요. 네, 맞잖아요. 다 갚은 상태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연 관계 유지한 거를 말해가지고 파면될까봐 결혼 안 해주면 그래서 죽였다고 그러면 강수살인죄는 빠졌겠죠. 네. 그렇지만 아직 채무가 2,200인가 남아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것도 안 줄 목적이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거 돈 안 주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갚은 상태가 아니잖아 이거는. 네. 완전히 갚은 상태에서 죽였다고 그러면 내, 저, 결혼 때문에 예. 결혼하기 싫어서 죽였다고 칩시다. 뭐, 예. 그렇지만 완전히 안 갚은 상태라면 채무 멘탈 목적이 명백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강도죠. 근데 이게 어떻게 무죄가 돼가지고 징역 10년으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교수님 2004년도에 나고 뭐 재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2005년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2005년도인데 살인에 사체유기 했는데 그 강도 아니고 백보 양보해갖고 그냥 일반 살인에 사체유기 했는데 10년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나왔죠 2015년에 네 나왔어요 우리 방송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휴 참 아, 분명한 건 당신은 강도 살인 맞습니다 이거는 돈 이게 돈 때문이죠 이거 뭐 때문이에요 이게 완전히 변제한 게 아닌 이상은 채무 멘탈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어찌됐건 뭐 이 저 돌아가신 분은 그 어떤 형태의 어떤 이유로도 죽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명복을 빌지 않을 수 없고요. 네. 또 아예 어려서부터 학교도 안 보내는 포주 엄마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괜히 무학 상태로 공부도 못하고 또 엄마가 죽으니까 그냥 그 이 포주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받고
그리고 그랬던 여성이 단지 돈이라는 이유로 식사 대접 받으면서 관리 위임했다가 그 돈을 유용하는 걸 보면서 또 저자세로 나오니까 나도 와이대 나오고 저렇게 똑똑하고 젠틀한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어떤 그 꿈을 꿨던 허황된 꿈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남자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을까요? 전혀 없죠. 그런 꿈을 꿨던 여자가 비명 행사한 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 사람이 뭐 이제 포준으로 단 거에 대해서 정정할 여지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삶을 보면. 이 사람 삶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목을 붙인다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래서 내가 위장 내연녀 살인 사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장. 그렇네요. 위장. 내연녀인 것 그런 의사가 없이 내연녀의 관계인 것처럼 만난 거잖아요. 김 차장이. 그러니까요. 네. 오늘 219회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요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한우 소머리 곰탕. 얼큰 돼지국입니다. 이 사장님이 우리 사건을의 뭐 완전 찐팬입니다. 찐팬. 경북 봉화 아주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서 역시 식당 상호도 작은 식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 가서 작은 식당에서 소머리 곰탕도 먹어봤고요, 얼큰 돼지국도 먹어봤는데요, 정말 거의 감동 수준입니다. 한우 암소머리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손으로 아주 정밀하게 다듬어가지고 조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드셔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얼큰 돼지국이 있는데요, 고춧가루, 파, 무 등 부재료는 100% 국산이고요, 봉화에서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재료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돈 사태고기를 사용해가지고 돼지국을 만들었는데 드셔보십시오. 얼큰하고 시원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가격은요, 소머리 곰탕인 경우에는 1.7kg, 대체로 한 3-4인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요, 고기는 250g 포함됩니다. 우리 박PD님이나 저나 우리 다 먹어봤지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얼큰 돼지국 같은 경우는 23,000원 정도에 1.8kg, 고기는 당연히 그 안에 아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간편하게 소머리곰탕 얼큰 돼지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